요 때는. 영유아 때는 여러분이 딱 보고 요걸 만들어줘야 돼요. 영성을.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3부 때는 조금 이 하나 더 설명해 볼게요. 요걸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요까지 한번 해보려고요. 왜냐하면 이걸 지금 2부 때 다 설명하고 보니까 너무 서러운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유치 때는 뭐냐 하면은 이 아이들한테 이걸 심어야 됩니다. 유일성을 심어야 됩니다. 영성에 대한 유일성. 그러면 뭐에 대한 유일성이냐라고 할 때 내가 3부부터 여기 영성에 하나 더 이야기해 볼게요. 영성을 심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유일성을 심고 연결되는 거죠. 자, 유일성을 심으면요, 반드시 뭐 하나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유년시기에는 이걸 심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꾸 창조적이어야 돼요. 유년시기에는. 뭔가 기계적이 되면 안 돼요. 뭔가 창조적이어야 돼요. 아이들이. 뭔가 자꾸 아이들이 나와야 돼요. 아이들한테서. 그래서 책을 많이 읽게 하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어릴 때 여행을 많이 다니라 안 합니까? 그래 아이들이 많은 걸 보고 여러분이 해봐 보세요. 제가 참 하나 딱 감상이 뭔지 압니까? 우리 아이들이 미국을 봤다는 거예요. 미국을. 뭐 그 뒤에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미국을 봤다는 겁니다. 그때 오랫동안. 다릅니다. 어릴 때. 뭔가 스케일이다. 스케일이.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나라는 건축을 안 합니까? 그러면 싹 짓고 허가를 받습니다. 준공검사를. 미국은요. 터 닦아놓고 준공검사. 그 다음에 밑에 바닥에 한 올려놓고 준공검사. 그 다음에 기둥 세우고 준공검사. 세워놓고 준공검사. 그 다음에 준공검사는 10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가. 우리나라는 봐보세요. 심심하면 너무 아프고 심심하면 무너지잖아요. 이건 그런 거 없습니다. 저 바닷가 그거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중공검사가 건물을 이제 열몇 분 오는데 그래서 알료도 하다가 건물 팔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큼 이 사람들이 아주 책임이에요. 완전 기초가요. 바닥이요. 정말 말을 못할 만큼 든든합니다. 한번 봐봐요. 그래서 선진국이라. 대국이요. 대국. 그걸 보여줘야 돼. 아이들한테 우리가. 자, 소년 시절에는 뭐냐면 굉장하기 때문에요. 이걸 가진다. 성실성. 하나를 해도 끝까지 해라. 책을 하나 봐도 끝까지 봐라. 그렇게 하자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때요? 네가 자고 나면 입을 네가 개라. 네가 먹은 거 네가 쓰리고 재라. 여러분 옷 벗어가 절대 밖에 땅바닥에 쳐버리지 마세요. 큰 인물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옷을 딱 벗었죠. 그럼 여자분들 옷을 막 벗고 그 다음에 이거 입고 벗은 건 쳐박았잖아요. 그리하지 마라. 굉장히 어릴 때. 별거 아닌데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규모거든 규모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초등시험에 다양성에 대해서 다양한 걸 배워야 돼요. 아이들이. 성실해야 다양한 걸 배울 거 아닙니까? 성실한데 뭔 다양한 걸 배웁니까? 다양성에 대해서. 그래야 이제 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 대통령이 나오고 복음 엘리트가 나오고 그래야 복음 성교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고등학교 때 인재학교를 만들라고 하잖아요.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기도에 대한 겁니다. 창조성, 성실성, 다양성은 기도 속에 나오고 기도를 정말 하면 이 세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홀리스테인 보고 이야기했으니까 요걸 좀 도와주라고요. 근데 보세요. 전문성. 고등시기에는 뭐가 떠오르냐. 여기서요. 전문성이 놓은 그때 이게 놓습니다. 합리성. 개인 합리적입니다. 합리성을. 전문성과 함께 합리성을 가져야 돼요. 다양성 속에서 이렇게 놓습니다. 거기서 뭐가 놓습니까? 내끼 놓는 겁니다. 대학 때. 주관성이 놓아야 돼요. 대학 때 주관성이 안 놓죠. 그러면 가가지고요. 지식 들어옵니다. 그럼 엉망으로 배워봅니다. 요때 보세요. 뭐가 놓습니까? 막 데모하지 가가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이때 가가지고. 가가지고 막 주체 세상 배우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못 배우다가 그때 배워보니까 어떡합니까? 당장 봐보세요. 여기다 아마 뭐 기름을 갖다가 부어가지고 몸에다 불 쏴질 뿐입니다. 그게 이게 없어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큰일 나서요. 그러니까
바로 가르쳐야 돼요. 바로. 우리가. 바로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청년 때 뭡니까? 사회성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 만만치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년 때는요. 정체성을 배워야 돼요. 왜 이걸 제가 어릴 때 안느냐 하면은 너무 중요하니까 요때 보통 봐보세요. 애를 낳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요때 넣은 겁니다. 요때 넣어야 되는데 왜 넣느냐 하면은 보통 이분들이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노년 시대는 뭘 닦아지냐 하면은 여러분은 그때 역사성입니다. 역사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역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3부 때는 뭐냐 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화할 것이냐. 요건 성입니다, 성. 요건 그 다음에는 화가 나옵니다, 화가. 그러니까 여러분 딱 놓고 요만큼은 지우면 안 됩니다. 제 앞으로 또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딱 놓고 요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요. 좀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저는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다.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전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사역자들요 굉장히 이런 부분에요 박습니다. 그리고 더 고마운 거 우리 지금 개청을 사역하는 우리 국장입니다, 부장입니다, 교육자들요 완전 여기 전문가들입니다. 저는 감사하다 싶어요. 저의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20군데 굉장히 많아요. 딱 보시 여러분이 한 개씩 만들어 가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중에 누가 안 그럽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오더니 엄마 자녀 양육법이라는 책을 사주세요 이러더랍니다. 그 책을 왜 보는데? 엄마가 저를 바르게 키우는가 안 키우는가 보려고요. 아이들이 똑똑하죠.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영국에는 그러잖아. 영국에는 왕이 되면은 18세가 돼야 결혼을 하잖아요. 영국에는 법이 그래요. 왜냐하면은 성정원에서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왕이요. 여자를 지배하는 것보다 여자를 지배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자는 요물이 아닙니다. 여자를 지배하는 것은 나를 다스리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16살 돼야 영국에는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인재상입니다. 자,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요거를 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뭐를 딱 갖고 있으냐 하면은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거에 대한 답이 안 나죠? 맨날 옛날 소리 해서 애들 불러놓고 맨날 찔 짜서 애가 살아계세요? 애들 절대 안 자랍니다. 애들이 여러분이 과거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허락해야 됩니다. 과거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과거를 허락하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축복을 주시려고 이 과거를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과거를 어떻게 합니까?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용서해라. 딱 과거에 묶어 있거든요. 나는 이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우짤할 만한데 그러냐고. 우리 부모님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래 우짤할 만한데 그래요.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래놓고 두 번째입니다. 계속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걸 허락하면요. 오늘 이게 보입니다. 오늘이 쭉 설계는 오늘이 쫙 설계가 돼요. 오늘이 설계가 되고 디자인 된다니까. 오늘이 이거 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요걸 좀 집중할 겁니다. 다음 주간에는 다음 주는 뭐냐면은 출력이 쭉 나옵니다. Oh Happy Day. 다음 주간의 제목이 Oh Happy Day입니다. 오늘 매일 행복. 여러분 인생은 매일 행복할 것입니다. 요거 다음 주 나올 거.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러면 이제 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다스리게 됩니다. 보세요. 맨날 내가 과거에 잡혔는데 무슨 미래를 다스립니까? 오늘 뭔 설계가 나옵니까? 여기서 이걸 못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 단어로 딱 말하자면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는 100가지라도 답은 하나다.
백문일답. 사자성어죠. 백문일답. 문제는 100가지인데 답은 하나입니다. 답을 찾았기 때문에 과거가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와보세요. 사자성어. 광야가 해답이다. 사자성어 이거. 왜 집사님 왜 웃어요? 이런 사자성어 없어. 내가 지낸 거예요. 레멘트로 사자성어예요. 그냥 사자성어 사자성어예요. 그냥 백문일답. 그 다음에 광야해답. 학교에서 딱 말하세요. 광야해답. 이라서 뭔데? 사자성어라. 자,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사자성어. 미래를 다스리라. 미친 응답. 여러분 이렇게 딱 되면요 응답이 미치면 꼽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이요 그냥 막 와 막 미치겠다 너 말 와가지고 그럴 때 뿌려야 돼요. 지금 우리게 봐보세요. 나는 그러자 막 와 한 주 지내면서 와 미치겠다 응답이 내 와가지고 주체를 못 하겠어요. 미치겠어요. 여러분 도는 거하고 미친 건 다릅니다. 제가 도는 응답 안 하고 미친 응답 미친 것은 바로 된 거예요. 그 쟁이란 쟁이 그게 미치다는 거거든. 그죠? 전문가 그만 미쳤단 말입니다. 미치 보세요. 돌지 말고 미친 건 바로 된 겁니다. 이렇게 돼야 미친 답이 와요. 그래서 사자성어를 딱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과 제가 모든 걸 탁 틀어서 이렇게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백문일답이 무엇입니까? 내게 지금 와 있는 문제가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영적 문제구나.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게 부모 때문이 아니라요. 남편 때문이 아니라요. 아내 때문이 아니라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요.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렇게 딱 할 때 무슨 답이 오냐 하면은 여러분을 잡고 있는 운명이 떠나가 버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요거를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과거를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허락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허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내 문제를 자꾸 틀리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미웠거든요. 진짜입니다. 어느 날 깨달아서 아 우리 아버지가 불쌍한 사람이구나. 나 이렇게 보게 됐어요. 뭔 말이냐? 나도 모르게 장애 3장 봐보세요. 이게 딱 들어갔습니다. 나.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단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네가 하나입니다. 이래 안 했습니다. 하나님 없다. 안 그랬습니다. 이것을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된다. 하나님 계시는데 어떻게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없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없다고 말 안 했어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이랍니다. 그 내가 제가 참 여러분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나도 아서 억수 많구나 이거. 여러분 제가 이거 없는 줄 알고 있죠. 억수로 많습니다. 왠지 압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그 어린이집 그 영상을 쭉 보면서요. 2008년도 사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이거 단독방에 올려갖고 그래. 나도 올릴 텐데 올리고 보니까 그게 내 사진 계속 나와요. 그런 사진 좀 지워야 됩니다. 그 사진 제가 눈 뜬 거거든요. 눈 뜨는데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사진에서 싹 다 없앴습니다. 그것만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그만 올려놨네. 그런데 그거 보는 순간에 그 화면 전체 하나도 안 봅니다. 그냥 내 중심. 나 중심이라. 나도 모르게 봐보세요. 내가 잘못 놓으면 다 잘못 놓은 거라. 그 사진 다 잘못 놓았어. 그 영상 다 틀린 거예요. 너무 잘 만드는데 잘못 만들었어요. 참 내 못됐죠. 그죠?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이상 간사합니다. 개인주의 봐보세요. 보세요. 원래 렘넌트를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하나 딱 잘못해도 그거 집 나가버립니다. 개인주의 봐. 이게 무서워요. 그렇게 잘해주는데 엄마가 싫다 그래요. 하나 때문에. 그게 무슨 문제라니까요.
이게 뭡니까? 나의 것.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만 다 잡고 그걸 못 놓으면 그거 나오면 되는데 못 놔요. 나의 것 그거. 여러분 돈 그거에 놓으면 되는데 못 놓습니다. 겁나서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무섭죠. 이 보세요. 나의 성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검찰총장이다. 경찰총장이다. 봐보세요. 대학총장이다. 올라가려면 일단요. 먼지 틀어가도 한 개도 안 나와야 됩니다. 이거 뭐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어떤 기관의 총장이 되려고 그러면요. 먼지를 틀어가지고 하나도 안 나와야 돼요. 일단 간에. 근데 그걸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 위에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 욕심입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걸 누가 딱 잡았느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에요. 없으면 되는데 이걸 딱 가지고 우리를 딱 잡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왕따를 당해가지고 지금 정신문제가 왔다. 내가 폭력을 당해가지고 우울해가지고 정신문제가 왔다. 내가 가난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 그거 절대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갑니다, 목사님. 잘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 전해보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 누구냐? 딱 가정 알고, 딱 직장 알고, 일만 알고, 정직하고. 이 사람들요, 너무 불쌍한 거. 왜 불쌍한지 압니까?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필요 없어요. 솔직히 뭐 좀 죄송합니다. 나 같은 거 너무 타락을 많이 해가지고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요. 맞죠? 그죠? 너무 타락을 많이 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라. 근데 그분은 어떡합니까? 너무 착해요. 너무 정직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아니, 내가 잘 사는데 왜 이러냐 이랍니다. 몰라서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안 떠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죠? 영적인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도 모르게 여기에 계속 갇혀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한번 보세요. 이것 때문에 뭡니까? 이겁니다. 상처. 뭐 누구한테 상처받아. 그 자체가 틀린 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육신 문제죠. 육신적으로. 보세요. 하도 안 되거든.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막 두렵습니다. 안 되니까 자꾸 두렵죠. 염려가 생기고. 이게 정신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 문제라는 겁니다. 요렇게 보여야 돼요. 요렇게 보여야 내가 지금 정신 문제 와가지고 막 우울하고 막 너무 힘들고 요게 요렇게 보이면은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요렇게 따면 원망이 안 나와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이걸 허락하셨구나. 요걸 보고 백문일답이라 그래요. 문제는 100가지라도 답은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과 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놓아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전 여러분이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옵니까? 영혼에 뭡니까? 요게 두려움이요. 두려움이 자꾸 내게 음습이 옵니다. 그걸 보고 응집이라 그래요. 집을 짓습니다. 그게 어떡합니까? 집을 지가 어떡합니까? 다른 게 절대 못 도도록 굳습니다. 그걸 보고 응고라 그럽니다. 굳어버려요. 그래서 안 자라요. 그 다음 어떡합니까? 응어리라 그럽니다. 이걸 보고 영혼이 보세요. 근데 더 이상 안 자라는 거예요. 영혼이 안 자라. 말씀 들어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냐? 여기에 들어왔거든요. 내가 다른 거는 다 용서해도 이것만큼 용서 못해. 라고 하는 그게 이겁니다. 왜 용서 못합니까? 왜 용서 못합니까? 내가 다른 거는 다 이해해도 이것만큼 이해 못해. 왜 그것만 이해 못합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 없어야 됩니다. 저는 복음을 자꾸 듣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감사한 거죠. 아, 이게 없으면 어쩔까 내가. 저는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압니까? 저랑 같이 교회 다닐 때 내 친구가 내 친구가 목사 아들이라. 나 얼마나 부럽던지요. 난 지금 너무 감사해요. 가난한 가정에서 우상 숭배한 가정에서 너무 힘든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 복음만 알게 하셨구나. 난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학교 선생님이 그랬다. 선생님이 아이들 불러놓고 비유법을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선생님이 비유법을 설명해 볼게. 선생님은 김태희처럼 이뻐요. 이게 비유법이야. 이러니까 아이가 말하는 줄 압니까? 선생님 그런 비유법이 아니고요. 그거는 과장법이에요. 아이들 똑똑합니다. 아이들요. 과장법이지. 어떻게 감히 지하고. 그렇잖아요. 자꾸 비교합니다. 막. 저 사람 있는 거 없는 거. 뭐가 그걸 비교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막 육신, 정신, 영적으로야. 이제 계속 봐보세요. 중독, 그 다음에 막 응집대가 들어갑니다. 이제 갑니다. 드디어. 집착, 분열 이래가지고 완전히 원망해 봅니다. 막 병투성입니다. 여러분이 빨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안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이게 축복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말합니까? 이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답만 딱 내보면 여러분은 뭡니까? 영적 서밋으로. 서밋이 뭡니까? 보세요. 애굽에 노예 될 것이냐 애굽을 살릴 것이냐. 깨달아 보면 돼요. 잘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두 가지가 답이 나버리죠.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살릴 것이냐 애굽에 노예로 갈 것이냐. 애굽을 살립니다. 지금 여러분 노예로 가 있습니까? 병의 노예입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 병을 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노예입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물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보세요. 자녀 문제 이게 여러분에게 노예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성공하는 겁니다. 서밋 이거 보세요. 크기에 대한 인물이 몇 명 나왔죠?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이거 보세요. 누가 놓았습니까? 요게벳. 보세요. 굉장한 사람이죠. 요게벳. 하나님께서 뭡니까? 레위지파 남자가 레위지파의 장가들에서 이걸 뭡니까?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피언약을 아는 사람. 출애굽기 3장 1절 18절이죠. 누가 놓습니까? 서밋이 놓습니다. 누가 놓죠? 모세. 보세요. 또 누가 놓죠? 거기에 봐보세요. 아주 중요한 이드로 이런 놈입니다. 서무들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52절까지죠. 그게 누가 놉니까? 아주 중요한 서무들. 여수와 갈렙 이런 분들. 이런 분이 다 여기 살았다니까요. 살았는데 깨달았어요. 아, 이 문제를 해결할 단어는 피밖에 없다. 서밋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잘만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으면요 완전히 끝나버린다니까. 지금 문제가 많은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당합니까? 어려움 당하죠. 저 사람이 뭘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그걸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보시죠. 이런 단어를요. 금지타사 들어보시죠. 후지아사 뭡니까? 지금 당하는 이 문제가 후에 내 문제다. 지금 장모님이 툭 당한다. 그럼 이렇게 말이죠. 아이고, 저 봐라. 저렇게 신앙생활 얼마나 이게 나중에 내 문제다. 그래서 말하지 말아라 합니까? 그래서 금지 타사라. 지금 당하는 이 문제가 지금 있는 그 문제가 후에 내 문제라. 여러분 교인들 어려움 당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문제가 내 문제 때문에 못 잘납니까?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문제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과거를 허락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과거를 용서하라니까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여러분 계속 누가 안 붙냐? 사람이 안 붙을 겁니다. 가시가 있는데 내 속에. 자, 오늘을 딱, 요게 딱 되죠. 그럼 오늘요. 오늘 설교가 된다니까요. 광야 해답입니다. 요게 딱 됩니다. 아, 그래서 오늘 내가 또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24. 저는 정말로, 야, 말씀이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있냐. 말씀이. 왜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내신 겁니다. 복음입니다. 출애굽. 언제 말입니까? 문설주의 피바른 날. 이거 보세요. 열 가지 재앙에서 피바른 날. 굉장하죠. 피를 찍든지 갖다 붙든지 바라든지 관계없어요. 예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적 문제, 영적 치유, 영적 서면.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이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뭡니까? 여러분이 매일 누리는 겁니다. 매일. 오 해피데이. 매일. 매일 행복한 겁니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떡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세요. 복음 24. 여러분을 계속 뭔가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 정도가 이죠. 여러분 가는 길에 뭡니까? 홍해도 갈라버립니다. 보세요. 문제 아무 상관없다. 복음 24 해라. 그러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딱 설계를 하죠. 설계를요. 여러분 저렇게 설계를 하세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요. 이게 딱 갈 수 있는 멘트를 만드세요. 정해주라니까요. 렘넌트들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한다고 여러분이 멘트를 찾으세요. 아 내가 요 때는 누굴 찾겠다. 요 때는 누굴 찾겠다. 요 때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엄마 아빠도 좀 괜찮은 분도 합니까? 요 시기만 정해주세요. 요 시기마다 멘토를. 그래 아이가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이 시대 살면서 복음 대통령 만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복음 성장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될 거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 24 가지고 두 번째 뭐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 24. 무슨 말씀 말입니까? 말씀을 딱 주지 않습니까? 세절기. 기가 차도 그죠? 말씀을 딱. 여러분, 그래서 광야 해답이래. 어려운데, 어려운 게 아니라요. 복음과 함께. 이 보세요. 언약계. 기가 차죠, 그죠? 딱 말씀 봐보세요. 언약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언약계를 뭐가 만들었냐 하면은 시딤나무로 만들었어요. 시딤나무 뭔지 압니까? 가시나무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상처 많고 두려움 많고 응집 많고 의리된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알았다면 보세요. 이거 봐보세요. 문제투성이라 내가. 엉망인데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뭘 담았습니까? 보배를 담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내가 질그릇 아닙니까? 언약궤를 만든 그 나무는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아무 쓸데없는 나무. 여러분과 제가 아무 쓸데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내 안에 누구 담으니까? 언약궤를 담으시는 겁니다. 참 감격스럽죠. 감사하잖아요. 눈깔이 전혀 감사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러면 눈깔 그냥 감격스러운 눈깔 만들어 보세요. 누가 뭐라 한답니까? 언제 가슴이 뛰네요? 그러니까 뭐 연애할 때 아니래요. 누가 내 핸드폰 볼 때. 여러분 진짜 감격해야 됩니다. 내 것 좀 모자란 사람이 여러 앞에서 가도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게 성공 아닙니까? 뭐가 성공인데요? 아니 내가 지금 모자란 사람이 여러 앞에 설교할 수 있다. 구원받아. 그게 성공이죠. 말씀 24. 이 보세요. 성막.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떡상을 만들어라. 말씀 24. 참 저는 그 역사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보면서 참 대단하다. 영국의 윌리엄 4세가 네, 죽습니다. 그날 밤에.
죽는데 왕실의 한 처녀가 윌리엄 4세 그 죽음 임종을 탁 지켜봅니다. 혼자서 그 방에서. 그런데 이튿날 성정원에서 왕의 유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처녀를 왕으로 책봉하라는 왕의 유서라요. 그러니까 왕의 임종을 지켜봤던 그 처녀를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정원에서 그 다음날 그 처녀를 왕으로 봉책을 합니다. 책봉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빅토리아. 1819년이죠.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무릎을 탁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빅토리아 여왕이.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이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때 넣은 단어들이 많습니다. 빅토리아 풍, 대영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유니언잭이 내려오지 않고 해질 날이 없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빅토리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영국 왕에게 딱 왕관했죠. 그 왕관에 다이아몬드가 2783개가 박혀 있습니다. 왕관에. 중앙에는 제2의 아프리카를 상징하는 309kg 되는 캐럿이죠. 309캐럿. 그 다이아몬드 두 개가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럼 돈 따지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 왕관 안에. 그 왕관. 그 다음에 277개의 진주가 박혀 있습니다. 영국 왕실에 보관되어 있죠. 왕관이. 17개의 사파에 박혀 있습니다. 5개의 루비가 박혀 있습니다. 그거를 딱 쓰는 순간 다 자기 거라요. 근데 빅토리아 여왕이 그 왕관을 벗어가지고 옆에 놓고 이분은 뭘 썼냐? 이분은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나라를 통치했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우리 회사를, 누가 사장입니까? 누가 가장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장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목사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심부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설교하들. 여러분, 답이 딱 나와보죠. 문제가 100가지라 괜찮아요. 답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봐보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기도 24가. 이렇게 얘기했죠. 기도부터 하라 안 그러고 등잔대를 만들어라. 기가 차죠, 그죠? 이렇게 설명했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라. 그게 누가 됩니까? 제사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등불을 밝히라. 그 등불을 밝히도록 거룩한 기름, 순수한 기름을 가져가라. 제가 어제 어린이집 교사분들 힐링 캠프 할 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2지파죠. 그 중에 11지파에게는 기업을 주고 레위지파한테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땅을 여러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기업이 없어요. 직업이 없어요. 그러면 11지파가 수입을 쭉 걷어가 들어갑니까? 레위지파에게 줘요. 하나씩을. 그럼 레위지파 몇 개 가져가요? 레위지파 11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집은 몇 개 먹어요? 9개 먹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목회자가 무조건 부여하란 말이냐? 그 원리가, 이게 원리예요. 이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사장의 일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등불을 꺼버리면 누가 죽냐? 백성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꺼지지 않도록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11조입니다. 그래도 안 하려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봐보세요. 도둑놈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라 말하가 아닙니다. 안 믿는 겁니다. 안 한다.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한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움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재정국장님 계시잖아요. 재정국장님 계시고 제가 하는 헌금을 한번 봐보세요. 헌금 봉투 안에요. 11조 감사, 건축, 선교, 신방, 다민족, 미자립, 렘넌트, 문화, 기타 이렇게 8칸이요. 10칸이 있어요. 그 제가 2022년도에는 헌금을 하나 더 늘리려고요. 저는 감사헌금을 매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돈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조를 감사헌금 11조를 매주 합니다. 4대 헌금 그런 제하고 관계없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헌금 11조, 그 다음에 건축헌금을 3개를 매주요. 그 다음에 감사헌금 11조, 건축 선교를 매주. 제가 올해부터는 감사헌금 11조, 건축 선교, 그 다음에 렘넌트 걸 매주. 5개를 매주 합니다. 내년에 하나 더 잡았습니다. 미자립을. 아, 다민족을. 그럼 다민족 지금 사역하는데 너무 소중한데. 내가 들었어요. 아, 다민족 사역하는 분들이 좀 어렵다. 그래서 내가 내년부터는 다민족 해가지고 또 헌금을 6개를 매주 하려고요. 여러분,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개도 안 들었습니다. 필요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언제 한가? 내가 딱 헌금 갱신하고부터 하나님께서 내 경제 축복을 주셨어요. 왜요? 제사장이 마음껏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나는 우리 교육자들 앞으로 잘해줄 겁니다. 집도 다 사주고, 차도 다 사주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타락했다. 뭐 그래 잘못해. 그건 내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건 본인 하나님 관계고. 나는 그래 해줄 겁니다. 목회자 아이들 가난하게 살면 됩니까? 맨날. 그래서 여러분이 땅 두고 미래를 다스립니다. 막 응답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 나 미치겠다. 고만 죽겠다. 그렇게 돼버려야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응답이 너무 와가지고, 하, 이제 고만 죽겠다. 그래 보면 좋겠어요. 우리 응답받은 거 봐보세요. 50년 만에 딱 땅이 풀린 거 봐보세요. 그만 그렇습니까? 막 하여튼 진행되는 게 아마 너무 절묘하게 완전 응답 미쳐 부렸어. 저는 여러분 그래 될 겁니다. 그래서 마냐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사장 옷을 만들어 구별시키라. 그 다음 뭡니까? 거룩하게 만들어라. 수치를 면하게 해라. 그래서 가운을 입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목사, 그 다음에 뭡니까? 판사, 그 다음에 의사.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 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직분, 다시 말하면 신분을 주셨습니다. 뭔 신분입니까? 이 제사장한테. 왕적인 신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은 선지자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분입니다. 제사장한테 세 가지 주세요. 왕, 선지자, 제사장. 여러분 가는 길에 흑암 근세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지옥 근세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죄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의 권세가 왔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봐보세요. 하나님은 제사장한테 뭘 좀 세 가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예배 권세. 예배권. 그 내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린 거예요. 9번 드린다. 그러다 막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못한다. 그럼 난 30분 딱 드려봅니다. 딱 30분씩. 아침 4시에 시작하면 7시 끝납니다. 저는 다 줄 마음 못하니까요. 내가 이모상 이야기해서 난 꼭 한다 이거. 내가 해보니까 딱 30분마다 한번 살 수 있어요. 밥은? 무슨 밥을 먹습니까? 나라가 이 모양인데. 아, 예배를 못 드는데 밥이 지금 문제예요? 나는 딱 마음 못하니까. 예배권. 이건 하는 게 제사장이야. 그래서 요게 방해 안 받도록 거룩한 기름을 가져가라. 보세요. 순수한 기름을 가져가라. 이 방해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봐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갈 때 바벨론 왕이 봐보세요.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손을 다 잘라뿐 겁니다. 손을. 왜 잘라뿐냐? 해 못, 양 못 잡고로. 무섭죠, 그죠? 여러분, 이게 끊어지면 끝난다니까요. 판결권.
목회자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회자는 사업을 안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딱 목사님께 와가지고 전사에 가가지고 진짜 이거 잘못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바른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줘요. 그 결정권입니다. 해라 말아가 아닙니다. 그걸 줬다니까. 이 권세라. 세 번째 와보세요. 예배권, 판결권, 축복권입니다. 전사님들이 딱 보고 아, 저 아이 되겠다. 저 아이 반드시 됩니다. 목사님들이 보고 아, 저분 되겠다. 반드시 됩니다.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요거를 모든 사람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뭘 하는 말이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요게 통해버리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요걸 갖다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마? 교회 필요 없어. 봐보세요. 팔아야다가. 지금 실력 없으니까 무게 만들어 뿐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없어. 먼저 요걸 물, 그걸 물들이게 됩니까? 이 나라가 막 지향서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번 토요일 하겠다는 겁니다. 왜 중요한가를요? 세 가지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뭔 사명을 가지고 있냐면은 모으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와 헌당을 키우는 하는 겁니다. 우리는 헌는 사명이 있습니다. 흩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경기 남부 지역에 600지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문화 사명입니다. 문화 사명 가지고 뭐 하냐면은 2, 3지 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요게 교육자인 저와 만인재단 여러분이 딱 통하는 건 아닌데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너무 소중한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딱 축복하세요. 나는 만인재세상이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백문일답. 옆에 분 축복하세요. 광야해답. 축복하세요. 미친응답.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